참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급 어종이죠. 국내에서도 참치 양식을 하고 있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그동안 투자금 회수가 어려웠었는데요. 참치 양식에 투자하는 실물 투자 펀드가 국내 최초로 출범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 욕지도의 한 외해 양식장. 어린 참치들이 떼지어 물살을 가르고 있습니다. 최고급 어종으로 꼽히는 참치는 자원 감소로 어획량이 줄고 있지만 양식 산업은 크게 성장 중입니다. 특히 일본은 300개 양식장에서 연간 15,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참치 양식은 초기 단계로 세계조합법인이 통영과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양식 참치 4톤을 출하했습니다. 이처럼 잠재적 시장 가치는 높지만 국내에서는 참치 양식이 활성화되지 못한 건 비용에 비해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참치 양식 산업에 투자하는 실물 투자 펀드가 국내 첫 출범했습니다. BNK 금융지주 6개 계열사와 참치 양식업 조합이 앞으로 3년 동안 모두 50억 원을 참치 양식에 투자하게 됩니다. 많은 양의 치어를 입식하여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가져졌습니다. 맛좋고 양질의 단백질을 가진 참다랑어를 대량 생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참치 펀드는 해수부와 지역 금융기관 등이 수산업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머리를 맞댄 결과 나온 첫 작품으로 수산업 다른 분야로의 투자 확대도 기대됩니다. 이 펀드가 성공을 하면 뭐 연어가 되었던 어떠한 다른 그 양질의 고부가가치의 양식 수산 관련한 펀드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투자금은 50kg 이상 성어로 자라난 참치를 출하한 판매 대금으로 상환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